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컬러로 보관한 70년대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두 번째, 1975년 비 오는 날 서울역을 지나는 학생. 세 번째, 한강변 중지도 스케이트장. 네 번째, 동네 공동 수도가로 물을 길러 모여드는 주민들. 다섯 번째, 강남 고속터미널 건설 신축부지 차력 시범. 여섯 번째, 머리를 깎고 있는 꼬마. 일곱 번째, 택시를 잡고 있는 여성. 여덟 번째, 70년대 고등학생들. 아홉 번째, 시험 치는 날. 열 번째, 70년대 다방. 열한 번째, 추석 귀성 열차표 예매를 위해 용산역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 열두 번째, 분식집 풍경. 열세 번째, 학교 앞 분식집. 열네 번째, 70년대 열린 축제에서 남녀 쌍쌍 파티. 열다섯 번째, 이화여대 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의 여군훈련소 입소 준비. 열여섯 번째, 명동 모습. 강남 고속터미널 사진이랑 지금 고속터미널 사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말 안 하면 모를 뻔했어요. 벌써 한 40년, 50년 된 거잖아요.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근데 뭔가 재밌어. 영화 보는 느낌? 맞아요. 그쵸? 오늘은 추억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사진들이랑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하면서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